출퇴근은 좀 자유롭네요. 출퇴근은 Let's get it, man. 민민민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맨입니다. 민민민호인데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 뭐겠습니까? 국상수거사. 제가 해설 강의 초반에 좀 올렸는데 영어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가 조회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영어 강사 1일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시죠. And the build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나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네.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 사세요? 네. 아, 진짜요? 안 좋게 생겼나요? 아, 나이다. 저희 어떤 회사인지 알고. 아, 그 밀당 영어라고 소개팅 어플인 줄 알아가지고. 아니, 밀당의 의미가 왜. 잡힐 듯 말 때 잘 안 잡혀지는 게 영어잖아요. 아, 영어를 이렇게 밀당해서 네네. 저희가 어떻게 해주겠다. 해석을 하는 거가 네. 문법 태그를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수준의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끊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문법에 대한 그런 표시를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번 해볼까요? 첫 문장 가겠습니다. Not all golden rules are alik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동사 뒤에 축격보다 주어를 꾸며주는 축격보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강의를 이제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의욕이 갑자기 강의를 주셔가지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프로다움을 좀 보여드리려고. 아, 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만 이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강의를 할 때도 재미있어서 첨가해서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본인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매우 행복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고려대학교 학생이 실제로 됐고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유튜버가 실제로 됐고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실제로 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럼 고려대학교면은 네. 팀장님 후배시네요. 아, 저요? 네. 아, 고려대학교. 네. 그럼 저 어떻게 고대니까. 네. 역시 제가 궁금한 건 아,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혹시 붙으면은 일단 저희 회사는 질 높은 교육의 기회 평등을 위해서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왜 오신 것 같은데? 아, 질 높은 교육의 사실 한 10년 정도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런 노력을 했어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거냐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 높은 교육계 평등을 위한 온라인 과외 플랫폼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나는 이렇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싶다. 이런 도움을 내 사회에 좀 주고 싶다. 저는 조금 지나치게 좀 잡는 편입니다. 아, 저는 좀 교육은 조금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네. 세게 갑니다. 카톡으로 성애한차입니다. 저는 이제 바로 좀 전화를 할 거고요. 네. 아, 그래도 되나요? 아니, 뭐, 물론 되긴 하는데. 네네네. 잘하는 친구들도 어쨌든 좀 동기부여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해 주실 예정인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단 말 있죠? 저 무슨 말이죠? 아, 이게 저도 말하는 것도 부끄럽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어서. 아, 당근 줘야죠. Let's get it, man.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학교를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이 수집되면 학생들의 시그널을 또 잡을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다양으로 인스타그램 전성시대입니다. 그들의 SNS를 공략하라. 진짜 편집자. 아니 내가 오늘 해드릴 이정윤이었습니다. 이정윤님. 이제 팀장으로. 아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네, 관리팀은 수능이랑 내신이랑 따로따로 관리가 진행이 돼요. 지금은 내신이 이미 끝나서 수능 방학 거를 가르쳐드리고. 아 네. 저희가 단톡방을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되고 출석하자마자 단어 시험을 보고 문자를 풀게 돼요. 문제 푼 다음에 그 하나하나 문자 학습을 진행하고 마지막 으로 강의를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원료 인증을 단톡방에 해주게 되는데 이 학습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끌어줍니다. 제가 그러면 톡 뭐 답장도 할 수 있고 전화도 되나요? 전화도 가능해요. 죄송한데 이분은 지금 아,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 하고 있는데? 같은 업무? 아니요, 저는 아. 디자인. 아, 유튜브에서 디자인 좀 배울 게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네. 올리브영은 이게 왜... Let's get it, man.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늘 학습을 아직 안 했던데 무슨 일이 있나요? 알고? 뭐 집에 무한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오늘 하시게 될 건데 네. 질의응답을 하게 돼요. 아, 제가 질의응답 오늘 하네?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 네. 쓴 거야 똑땡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친절하게 잘 풀어서 학생이 이해갈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지금 평일 근무하신 분 맞죠? 토요일된 분 아니시죠? 네. 아 뉴스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뉴스 디자인 맡으셨구나. 여기 뭐 뉴스 배너 같은 거 신기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드시죠 항상? 힘들어. 아, 표정 많이 다른데. 입하고 이제 따로 놀아가지고. 인사는 오늘 퍼펙트하게 다 학습을 받았고. 야. 인사 없이도 다 진행을 잘했어요. 아 인선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네요. 전교 1등인가요? 아 백준석 학생이죠. 지금 매니저. 인선 친구 질문이 와서 민호 씨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보고 이제 쓰면 되는 거 제가? 친절하게 해주시고 염댓말처럼 하는데 약간 좀 친근한 말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황인선 씨 이건 거의 인선 친구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 현재 완료의 시제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뭐 이 정도 상당히 친절하고 볼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뭐 예전에 거의 버디버디 하는 것 같아요. 어, 왜 안 했지? 인선 친구가 또 고1이죠? 아, 헷갈렸네. 김인선 친구랑 헷갈렸네요. 아, 인선 친구. 저는 오늘 밀당 영어 1, 2 강사 김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숙제를 완벽했어요? 학교에서는 그 민호 혹시 네. 많이 아나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인선 친구, 이건 편집할 때 밀당 영어 1, 2 강사 김민호라고 합니다. 장민진 학생 맞나요? 네, 맞아요. 저 진짜 팬이에요. 민진 학생 많이 힘들죠, 여름이라. 안녕하세요. 저는 밀당 영어 1, 2 강사. 아 이게 방송에 안 나오는 거 같고. 제가 모의고사가 국어는 1이 나오고 수학이 2, 3등급에서 계속 걸쳐 있어요. 네. 사실 휴학을 했어서. 아 그게 있군요 고등학교에. 멘탈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 많은 대입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욕하지 말라. 예, 지금 거의 위인전인데, 자, 그게 아니라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도 늘 좀 극복할 수 있다. 나아기 때문에 또 극복할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능장 가도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객관식이고 해봤자 뭐, 좀, 뭐 수학은 주관식 있지만 또 막말로 29번, 30번 말고는 또 주관식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시간 많다. 이런 생각 가지고 네. 끝까지 자신감을 좀 잃지 마라.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뭐 지금 이 그 일일 강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걸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 친구 오늘 숙제 다 했죠? 네. 안 했나요? 아직이요. 오늘 끝나고 저녁 먹고 좀 하고 자고요. 매일매일 읽고 검사 받고 이런 과정을 좀 계속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제 뭐 전 여자친구보다 전화 오래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야 16분 아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Let's get it, man.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지금 뭐 어떤 거 담당하시는 건지?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이요? 필요한 기능 있으면 네.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출퇴근은 좀 자유롭나요? 출퇴근은 출퇴근. 들어. 괜찮아.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밀당 영어 1일 강사 체험기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도 페이크 디자이너 있고요. 아 팀장님, 사수님도 계시고 촬영하다 친해졌어요. 페이크 디자이너 저기 이제 또 침대를 같이 저녁 약속까지 또 확보된 거 준비하고 있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네. 지금 뭐 여름방학 특별 대비 집중 관리도 있고 수능 대비, 내신 대비 관련해서 다 해주신 것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다 상담해 주실 거니까 저희가 링크를 또 상세 설명이나 여기 고정 댓글로 달 테니까 또 많은 신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인사만 따로 있나요? 그냥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 아 저기 자리에 앉잖아요.